우리나라 선수로는 처음으로 미국 프로야구계에 입단하신 분입니다. 박찬호 선수 모시겠습니다. 박찬호 씨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키가 크고 잘생기셨어요? 아 정말요. 야구 선수가 이렇게 잘생기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정말? 네. 미국 갔다 오시더니 그쪽 음식이 체질에 맞나 봐요. 더 멋있어졌어요. 미국 가서도 한국 음식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뭐 그냥 어디 운동장에서 오신 모습이네요. 예, 한양대학교에서요. 예. 운동 연습 끝나고 바로 오는 길입니다. 한양대, 요새 한양대학교에서 왜요? 제가 동계훈련을요, 한양대학교에 합류해가지고요. 예. 같이 연습에 임할 생각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러면은 미국 LA 다저스 어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10월 달부터요, 메이저리그로 복귀해 있는 상태고요. 네. 내년 플로리다 스프링 캠프에 합류할 자격이 가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언제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게 돼요? 1월 초에 갈 예정입니다. 1월 초에? 네. 뭐 모처럼 거기 오셔서 동료 친구들 선수들하고 같이 이제 훈련하면서 어때? 즐겁지? 이쪽이 좋죠? 네 아주 굉장히 제가 보고 싶었고 예. 또 그 동료들과 같이 운동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그리워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쁩니다. 예. 네. 스타 박찬호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제가 투수로서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를 투수를 만들어주신 중학교 때 저희 감독 선생님이었던 오영세 선생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니 이렇게 국제적인 스타가 되는데 아직까지 은사님을 만나뵌 적이 없다고요? 아니 저는 한번 만났고요. 제가 귀국해가지고 예. 찾아뵙습니다. 찾아뵙고 아, 그런데 제가 오영세 선생님을 만난다니까 예. 저와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또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야구로서 했던 예. 친구들이 예. 한 번도 못 만났다고 선생님 같이 만나고 적이 싶다고 예.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박찬호 선수는 말하자면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의 만남을 주선하는 네. 예? 중심의 역할이네 말하자면. 글쎄요. 누구누굽니까 오신 분들이? 네. 홍원기, 오중석. 홍원기, 오중석 두 분 네. 친구. 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 이거 아주 스튜디오가 그득해졌습니다. 아주 꽉 찹니다. 예, 예. 근데 진짜 저 오영서 선생님을 그럼 몇 년 동안 못 뵌 겁니까? 중학교 2학년 때였으니까 예. 한 꽤 오래됐죠. 그러네요. 한 9년, 10년 이렇게 되네요. 예. 오늘 선생님 만나 뵙고는 큰절부터 하시는 거예요. 예. 큰절들 주셨네 보니까. 박찬호 선수는 만나셨다는데. 자 그러면은 어느 학교라고 그러셨죠? 국민학교? 충남 공주 중동국민학교입니다. 충남 공주 중동국민학교 네. 시절에 네. 삼총사 시절의 개구쟁이의 모습부터 우선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을 네. 풀어나갈까요? 그렇게 예. 자, 그러면은 9년 전 국민학교 시절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안 특급 박찬호 미국 프로야구 사상 17번째로 마이너리그를 거치지 않고 메이저리거가 된 황색 돌풍의 주인공. 공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유난히 뒷박질 잘하던 소년이 LA 다저스의 투수가 되기까지 120만 불의 사나이. 오늘은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중동문학교 맞죠? 지각 일세라 학교까지 한 걸음에 다른박질하던 내가 야구부 후원의 아저씨들의 눈에 띄어 중동국민학교 야구부원이 된 것은 국민학교 4학년. 이때부터 그 10년을 붙어 다닌 투수 홍원기. 대학 시절까지 함께 온갖 새로운 장난을 개발해낸 오중석. 그리고 당시 삼루수였던 나는 이렇게 삼총사로 의기투합하게 된다. 20전 19승 1패라는 가히 전설적인 기록을 세웠었고 또 투수는 아니었지만 힘이 센 1번 타자로 제법 잘 쳐내고 있었던 모양이라 학교에서 나름대로 스타 소리를 듣던 그때. 야구방망이에서 딱 소리가 나면 동시에 여자애들의 환호. 정말 인기가 있었긴 있었나 보다. 아주 귀여운데요. 조심들 하고. 그리고 요즘 학생들 성적이 너무 나빠졌어. 야구 경기 때문에 학교도 종례나 들어오기가 일쑤였다. 현우 왔구나. 일로 와. 종례에 방해가 될까 살짝 밀던 그 문소리는 왜 그렇게 컸던지. 자, 이번 시대항 야구대회에서 우리 학교가 우승한 거 알고 있죠? 네. 우리 반의 자랑 박찬호에게 박수.
우리가 큰 경기에서 이길 때마다 이렇게 박수를 받았으니 20전 19승 아마 19번쯤은 반 친구들의 박수 세례를 받은 셈이다. 아, 그러네요. 자랑할 만한 일이죠? 네. 그럼 이것으로 종례 끝. 선생님께 경례 드려요. 그 학교 그 교정 그 그런데 후배들하고 아직 만화책이나 뒤척이고 있을 국민 학생이었던 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이 도덕책 좀 볼래? 나 도덕책 있는데? 글쎄 보면 알아. 내 생애 최초로 받아본 팬레터이자 연애 편지. 누가 볼까 창피하기도 하고 우쭐하기도 하고 하여간 첫 연애 편지를 받은 4학년 남자의 심정이란 그런 것이다. 조숙했네. 친구들 피해 몰래 올라간 학교 뒷동산. 왜 만나자고 했어? 그냥. 너 아까 야구 굉장히 잘하더라. 그거 별거 아니야. 근데 너 저번 인기투표 때 누구 썼니? 그거. 나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따내었었나 보세요. 오중석, 홍원기, 그 두 녀석들이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몸을 배에 꼬며 인생 일대 첫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 전국 대회를 앞두고 호랑이 김용배 감독님은 선수 전원에게 교실 합숙 훈련을 실시하셨는데 오중석, 홍원기 이 두 녀석이 결국 잠자는 사자의 코털, 아니 이마를 건드린 것이다. 엄마. 이 자식이? 엄마, 사내 자식 그게 뭐냐? 돼지 옆에서 모이나 비밀 꼬고. 뭐? 근데 아이 몰라. 너 홍문기 씨. 우리에겐 싸움도 하나의 놀이거리였다. 오늘 밤엔 또 어떤 훈련을 시키시려는지. 자, 오늘 12시로 이게 박력 훈련을 실시한다. 각자 배정된 화장실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만약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로 내일 아침에 뺑뺑을 돈다. 알았나? 맙소사, 12시에 화장실? 저런 담력 훈련을 시키나 보죠? 네. 어우, 무서워지는데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니 하필 죽을 사자인 네 번째 화장실 문을 여는데 담력 훈련이 아니라 달리기 훈련을 받은 셈이었다. 아, 저 뒤에 어떻게 되셨어요? 도망가가지고요. 네. 혼났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약하다고, 담력이 약하다. 근데 그렇게 휴지 돌돌 말고 서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둘 중에? 그렇습니다. 아니 거기 들어가라고 한 것만 해도 저기 박 선수는 힘들고 아마 무서웠던가 본데. 네. 그때 그래도 두루마리 휴지를 감을 생각을 한 걸 보면 배심이 좋았던가 봐요. 아니, 그런 거 아닌데 워낙 장난을 좋아해가지고요. 예. 예. 골타 한번 먹여보려고 이제. 예. 근데 4학년 때 후원회에 계시는 어른들이 그러면 박 선수를 어떻게 처음에 그 야구 선수로서의 어떤 자질을 발견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육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4학년 때 그 남자 키가 약간 컸고요. 예. 육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키도 크고 힘도 셀 것 같고 그러니까. 예. 적극적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예. 예. 박찬호 선수 처음 들어왔을 때 첫 모습 기억나십니까? 어떤 아이였습니까? 국민학교 4학년 시절에 박찬호. 근데 굉장히 어린 티는 안 났는데 좀. 예. 코를 좀 흘렸어요. 예. 그때. 정말이에요? 이 미남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하죠. 별명이 뭐였습니까? 별명이요? 그때 그거예요, 그거. 코 올리기였습니까? 국민학교 시절 이렇게 삼총사로 이제 함께 이렇게 이제 잔뼈를 키우는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고 이후 중학교로 진학을 똑같이 하셨다고요, 세 분이? 예. 그 어느 학교였습니까? 충남 공주 중학교였습니다. 공주 중학교. 예. 그 공주 중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면서. 아까 저 오늘 뵙고 싶어 하는 선생님. 오영세 선생님을. 예.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예. 거였군요. 예. 그러면 중학교 몇 학년까지 저 오영세 선생님께서 지도를 해주셨어요? 2학년 말까지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3학년 올라가는
그 단계에서 예. 그만두셨죠. 예. 네. 제일 기억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선생님들마다 왜 특징이 있으시죠? 오영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몸도 왜 그런 거는 잘 안 하시는지 몸으로 그 슬라이딩을 보여주시고요. 직접. 예. 밤에 되면요. 예. 연습을 끝나고도 저녁 때면 각자 집에 들어와서 예. 저녁을 먹고 다시 집으로 집합을 시켰습니다. 집합을 시켜가지고 야간 연습을 또 시키시고 네. 굉장히 그런 열성적인 그런 면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몸 전체로 제자들을 끌어안아주신 네. 그런 선생님이셨네요. 네. 아니 근데 지금 대학생들이 다 됐고 내노라는 다 스타 플레이어들이 됐는데 선생님께서 한 번쯤 연락을 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게 저희, 오랜 동안 저희가 찾아뵈야 되는데. 근데 공주에 그 말을 두시고 공주에 계속 계셨다면 예. 계속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텐데 예. 공주에 안 계시고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그 말 예. 두시면서 다른 지방으로 가시기 때문에 더 멀어진 그런 얘기 됐습니다. 네. 소식은 간간히 저희가 듣기는 했는데 네. 좀 그런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직접 찾아뵐 기회는 네. 없었다고요? 분명 20대셨을 네. 텐데 지금은 30대쯤이 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네. 그러면 오영서 선생님 모시고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야구의 진수를 이제 맛보기 시작할 무렵에 네. 선생님과 함께했던 교정의 모습을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마운드의 삼총사로 이름을 날리던 우리는 지금도 가끔 자랑삼아 얘기하는 중동국민학교의 야구 신화를 만들어냈고 또 너무나 당연히 공주에 단 하나밖에 없던 야구부인 공주중학교 야구부로 나란히 입학 또 하나의 이야기거리를 준비한다. 공주중학교 맞죠? 네, 맞습니다. 중학교 1학년 시절 나는 여전히 3루수로 활동하고 있었다. 입학해서 처음으로 나간 시합날. 벌써 배트 소리가 틀리네요. 아직은 후보인 나에게 경기에 나가보라는 감독님 말씀에 어깨가 이상한 걸 숨기고 출전했었는데. 야 이 새끼야 팔 부러졌는데 어떻게 하고 그래. 감독님 찬호가 팔이 부러졌는데요. 깜짝 놀라 오영세 감독님이 뛰어오셨다. 찬호가 팔이 부러졌는데 뭐야? 아이 자식이. 그리곤 몇 달이 지났을까 다친 팔을 추스리고 그간 못했던 연습량을 따라잡느라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을 때였다. 이날도 수업을 마치고 두 시간째 부원들과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진 것이다. 자 오늘 연습은 이것으로 마친다. 각자 몸 푸는 거 게으르게 하지 말고 알았나? 네! 야 찬호 네 나 좀 보자. 예. 내가 뭘 잘못했나 걱정하며 들었었는데 찬호 너 연습 많이 한 것 같더라. 예. 어깨가 많이 좋아졌어. 예. 앞으로는 네가 투수를 하는 거 알았어? 예 감독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나가서 연습하고 다른 동료들한테 뒤지지 않게 열심히 알았지? 예. 매일 혼자나마 연습하는 내가 기특하셨는지 부상을 숨기고까지 경기에 나간 열정이 마음에 드셨는지 그날 이후로 난 투수가 됐다. 그러네요. 저 이제 상해. 갑작스런 투수의 변신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투수라면 역시 성공의 지름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던 때였다. 투수 박찬호. 이제부터 이것이 나를 부르는 이름이었다. 어릴 적 박철순 선수의 기사를 오려놓으며 프로야구 선수를 꿈꿨었는데 이젠 내가 투수 루키였다. 이때였다. 소식통 중석이가 나타난 것은 오늘부로 우리 감독님이 그만두신대. 왜? 몰라. 2학년 2학기 때? 자, 이제 나는 떠난다. 하지만 너희들은 남아 야구의 명문 공주의 이름을 드높이기 바란다. 혹시나 반대를 무릅쓰고 나를 투수로 만드신 것 때문에 학교를 떠나시는 건 아닐까. 내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였다. 찬호야, 넌 분명히 투수로 성공할 수가 있어. 계속 열심히 연습해, 응? 오케이.
넌 어깨가 튼튼하니까 투수로 분명히 성공하셨어. 계속 열심히 꾸준히 연습하셨다. 됐어? 공주고등학교 야구선수 시절의 추억담을 밤이 가는 줄 모르고 들려주시던 감독님을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다니. 내 야구 인생의 큰 전환기를 가져다준 오영세 감독님. 땅에 박힌 듯 서서 손을 흔드는 내게 그만 들어가라 꾸짖는 오 감독님은 내겐 잊을 수 없는 은인이었다. 아니 그냥 네. 손 내리시고 아니 정말 그 어느, 모습 그대로 보여주셔도 돼요. 어느 대목에서 고통이 찡해진 네. 겁니까 지금? 저를 투수로 시켜주시고요. 정말 이렇게 관심을 굉장히 가지시고 남달리 많이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 끝에 갑자기 그런 소식을 받고 가신다니까요. 네. 그 옛날 그 느낌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떠실 거예요 지금 선생님 만약에 만나면은 무엇부터 여쭤보고 싶으세요? 어떻게 바뀌 좀 모습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키부터 재볼 것 같은데. 키부터 재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우리 오영서 선생님 한 만나 뵐까요? 네? 네. 그럼 네. 우리 전부 인스케줄 나가서 그래요. 선생님을 맞을 준비를 합시다. 네. 자, 저 오영서 선생님 뒤에 계십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자들이 더 커요. 아이고. 꼭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보세요. 남자들 만나면 이렇게 시시하다니까요. 과거에는 엄청나게 작았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다 큰 것 같네요. 전부 제자분들이 더 키들이 크신데요. 아, 예. 그만했었어요? 딱 그만했어요. 저도 그 당시엔 큰 키였는데 예. 지금 보니까 저보다 더 큰 거 보니까 예. 참 예, 운동도 잘하고 한편으로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예. 예. 박찬호 선수한테는 오늘날이 있기까지 최초로 그런 스타성을 발견하시고 개발하는데 무언의 힘이 되어주신 선생님이신데 어떤 점을 보고 아 얘는 투수가 되겠다. 투수로 오히려 지금보다는 투수가 낫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그 모든 그 지도자분들이 그 야구인들을 볼 적에는 예. 나름대로 보는 그 안목이 있겠지만은 네. 투수로서의 그 타고난 그러한 그 요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래 그 스냅에 그 공을 채기 위해서는 이 스냅이 좋아야 하는데 예. 그 시기에 그 연습하는 그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예. 스냅이 좋았고 예. 또 손발이 지금도 큰데 예. 그 시기에도 예. 그 키는 작고 말라 있었는데 아 그랬습니까? 손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지금 뭐 크고 네. 체중이 붙고 힘이 생긴다면은 투수로서의 어떤 그 장래성은 예. 본인의 연습자에 따라서 예. 얼마인지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요 선생님 어차피 다 터놓고 이제 얘기하는 자리인데 네. 너무 박 선수 쪽만 이렇게 좀 편애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그렇지는 않으셨습니까? 편애라고 뭐 그렇게 생각한 건 없습니다. 제가 보는 안목에서는 뭐 그 다 똑같았고 또 여기 지금 가장 친한 그 네. 지금 찬호하고 다 친한 중석이하고 여기 원기와 있지만은 네. 고시계 저희 중학교의 핵심 멤버입니다. 예. 누군 뭐 미워하고 뭐 예, 예. 이뻐할 그러한 그 아이들이 아닙니다. 예. 저희 뭐 핵심적인 멤버고 그 당시 중석이가 1번을 쳤고 네. 그 다음에 그 원기가 4번, 3번 뭐 이렇게 타순위 배열이 되었었고 예. 그 수비 뭐 역할도 뭐 여긴 유격수고 예. 여긴 뭐 삼루수고 본래는 투수를 봤습니다만은 글쎄요. 이렇게 뭐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네. 누구 하나 빠지면은 팀을 운영할래 할 수 없는 예. 그러한 그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실상 연습을 더 시키면 시켰지 예. 연습을 안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눈이 막 엄청 많이 오잖아요. 예. 아침부터 눈을 치워야 되는데 눈 치우는 속도가 늦다고 예.
팬티 바람에 막 눈이 뒹굴고 네. 그 생각 같네 지금. 얼마나 근데, 얼마나 네? 얄밉던지. 네? 얄밉어. 근데 그렇게 참 천신만고 끝에 학교는 비록 중도에 떠나셨지만은 박찬호 선수가 드디어 우리나라 저 야구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네. 그 문턱 높은 LA 다저스에 입단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감회가 남다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드시던가요? 어떻게 보면 야구인의 하나의 큰 그 자랑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네. 또 그 야구인 중에 또 저희 그 제가 가르친 그 제자 네. 네. 또 대전 이 충남 지역에서 나온 그런 선수가 LA 다저스에 입단했다는 그 자체 사실상 예, 예. 상당한 자부심도 가졌었고 예. 아, 한편은 뭐 이게 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예, 또 예. 본인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네. 아,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본인이 조금 더 어떤 그 의지를 더 강하게 갖고 해서 네. 아, 후배들에게 그런 그 길을 더 터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가져봅니다. 네. 네, 그래서요 지금 이곳에요 선생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몇 분이 더 와 계시거든요. 바로 박찬호 선수의 후원의 예.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학교 후배들도 네.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직접 여기까지 네. 나와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게 거리에서 그 좀 될 만한 선수들이 있으면 그냥 네. 이렇게 거리에서 스카웃을 하실 만큼 열성적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공주 그 시군에 있는 각 학교 네. 이런 데도 다니면서 여기 오중석이는 교동국민학교 있었죠. 예. 그리고 여기 또 우리 홍원기는 형이 야구를 하기 때문에 예. 그 부모님들이 절대로 주지 않는다라는 아주 강력하게 네. 또 어느 때는 네. 선수를 스카우트 하러 갔다가니 꾸정물 세례를 여러 번 받은 적도 있습니다. 오지 말라고. 예, 예. 그랬고 우리 박찬호 선수를 잡아낼 때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정말로 그 말 못할 에피소드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 여기서 얘기 못하고 이 선수들 정말로 열심히 하더니 대성에서 네. 공주를 빛내줘서 대단히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얼마나 대견하시겠어요 예. 정말. 예? 예. 오랜만에 그 참 생의 어떤 전환점을 마련해 주신 선생님을 이 자리에서 배웠고 더불어 삼총사가 이렇게 한자리에 만나는 네. 계기가 됐고 후원에서 오셨고 다정한 후배가 네. 또 함께 자리를 해주신 너무나도 넉넉한 자리입니다. 우리 저 공주에 있는 모든 야구인들 다 네. 오실 수는 없었을 테니까 우리끼리라도 화이팅 한번 하면서 이 시간 마치면 어떨까요? 네. 네? 자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후원의 네. 여러분들도 좀 같이 손을 모아서 야구 선수들은 네.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뭐 구호 있습니까? 구호?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렇게 할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화이팅.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KBS 한국방송